진여신전생완 한글판, 진여신전생 한글개조판 추가 이벤트, 애경 그레이트 파스칼 진화 한글판에서 추가된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파스칼 케르베로스 강화가 아니라 애견 파스칼이 그대로 일명 그레이트 파스칼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주인공의 애견 파스칼을 사교회관에 데려가 아무 악마와 합체하면 마술 케르베로스가 되어 보스를 쉽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스칼을 악마와 합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스와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어렵지만 주인공 친구들이 사용하는 마법을 잘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초반 터미널 전송 이벤트에서 애견 파스칼이 악마와 합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론가 날려갑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주인공과 파스칼은 헤어지게 되죠. 다시 만나는 것은 30년이 지난 후의 세계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일종의 타임슬립을 한 셈이라 30년이 실감나지 않겠지만 파스칼에게는 30년이나 주인을 찾아 헤매는 세월이었겠죠. 보통 개인 파스칼이 이 세월을 견디기는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을 겁니다. 도쿄 디스티니랜드로 가는 다리 위에서 드디어 파스칼과 재회합니다. 파스칼은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악마처럼 바뀌었죠. 아마 30년간 살아남기 위해 많은 악마와도 싸우며 악마들의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일명 그레이트 파스칼로 불리는 모습이죠. 우에노 지하에서 사룡 라돈을 이기면 얻을 수 있는 황금 사과를 가져가면 여기서 파스칼을 다시 동료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30년 전 주인공의 집에서 주인을 맞이할 때와 똑같이 짖으며 동료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사히 재회한 주인공과 파스칼은 둘 모두 크게 감격하였을 테지요. 파스칼은 이 시점 동료로 들어오는 케르베로스보다 레벨도 능력치도 훨씬 강력합니다. 파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이 파스칼 재회 이벤트는 PC엔진 시대로 이식된 진 여신전생원에 나오는 파스칼 이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애견 파스칼과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이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는 일부 디버깅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게임의 수치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싶은 진여신 전생원, 진여신 전생 2K 한글판 영상은 요청 주십시오. 여신 전생 시리즈에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 및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